안녕하세요, 멍입니다. 오늘은 팔공 핫볶이 옛날 맛을 먹어볼게요. 팔공 핫볶이 옛날 맛은 2, 3인분 정도의 양으로 밀떡 300g, 튀김 어묵 90g, 분말 소스 70g, 표고버섯 육수 20g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라면보다 간편한 팔공 핫볶이 조리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밀떡을 해동시켜 하나씩 떼어내 찬물에 씻어주세요. 팔공 핫볶이는 냉동 제품인데 떡 해동하는 시간이 길지 않고 5분 내외로 떡이 금방 녹아서 잘 뜯어졌어요. 떡이 모두 해동되었으면 바로 끓여주면 되는데요. 물 360ml, 종이컵 2개 분량에 분말 소스를 넣고 잘 풀어주세요. 그리고 떡, 어묵, 육수를 넣어주세요. 저는 삶은 계란을 추가로 넣었어요. 강한 불에서 끓기 시작하면 눌어붙지 않게 잘 저으면서 3, 4분 더 끓여주면 완성! 맛있겠다. 완성!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말랑하고 쫀득한 밀떡부터. 여기 정말 쫀득하고 금방 뽑은 떡 같아. 통통한 부산 어묵. 혼자 드시지 마시고.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그 맛이에요. 학교 앞 떡볶이. 맞아, 맞아. 이건 그럼 그냥 이렇게 먹을 수 없어. 접시에 먹을 수 없어. 어디다 먹지? 이 감성이에요, 이 감성. 종이컵? 학교 앞에서는 컵에다가 담아서 컵볶이를 팔았거든요. 옛날 떡볶이. 가득 채워주셔야죠. 자, 이렇게 해서 500원. 500원. 이렇게 해서 500원 컵볶이. 옛날 생각난다, 진짜. 엄마가 왜 학교 앞에 데리러 와가지고 이렇게 떡볶이 한 번씩 사줬잖아. 그때 300원어치 많았대. 아, 진짜 맛있다. 맛있다. 저기 이모, 이거 리필이요. 맛있구나. 리필어? 300원. 저 200원 내고 계란도 추가할게요. 맛있게 먹어. 3개. 맛있어. 입안에 감칠맛이 꽉 찬다, 진짜. 팔공핫볶이 진짜 맛있다. 근데 이거 어디서 사? 팔공 핫볶이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옛날 맛 이외에도 매운맛, 오리지널 맛, 짜장맛, 불나는 맛, 로제 맛까지 총 6가지 맛을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할인된 가격이에요. 제가 구매 링크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적어 놓을게요. 80 핫볶이 여러분께도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